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 진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싸다. 예. 벤츠 싸게 들어볼게요. 예. 다른 것도 긴 말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또 예. 벤츠 싸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 세단인 벤츠의 CLA라는 차종이 있거든요. 1,000만 원 초반대 스펙 맞춰서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싸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CLA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요 벤츠입니다. 아, 벤츠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데요, 오늘은 최저 금액대로 즐기실 수가 있는 벤츠의 차종을 준비했고요. 엔트리급 CLA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이트에다가 휠도 싹 멋있게 바꿔놨어요. 금액까지도 마음에 드실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요 2014년 5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11만 4천 킬로 유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오일류에서는요 미세누유 없이 하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 유무 있어서는요 우측 휀다 한 곳 단순 교환된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CLA 200 CDI 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14년에 10만 킬로 조금 넘었죠? 1299만 원. 예, 1300만 원에서 죄송합니다. 만원밖에 못 뺐고요. 1299만 원에 벤츠 CLA 최저 금액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금액 듣고 어떠셨나요? 싸죠? 예, 정말 쌉니다. 이거보다 더 싼 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정말 쌉니다. 자,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깔끔한 화이트 바디예요. 휠도 4짝 딱 변경해놨죠. 탑에는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고 프로필 보시면 어때요? 네, 딱 좋죠. 그래서 CLA는 남녀노소 다 즐길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여성분들도 좋아하시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벤츠에서 그냥 이 준준형급 세단으로 보시면 될 차량이고요. 2000cc 디젤 엔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연비 그리고 토크바를 좀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상태 좋고요. 전방 센서, 그릴도 이렇게 뭔가 예. 벤츠가 별거 아닌데 예. 벤츠 로고 마크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포르쉐 뭐 별거 아니잖아요. 예. 뭐 가방에서 에르메스, 루이비통 별겁니까? 별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할까요? 회사에서 마케팅을 잘한 거 아닐까요? 브랜딩을 정말 잘한 거죠. 에르메스 가격이 뭐 1,000만 원이에요? 뭐 백이 2,000만 원? 사실 백이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나올 수가 없죠. 루이비통 회장이 전 세계에서 그 부순위가 그때 봤는데 10위 안에 들었던가 100위 안에, 아무튼 그 정도로 돈이 많대요. 루이비통 가방 하나에 300만 원, 500만 원씩 하잖아요. 원가가 얼마일까요? 예. 네. 자율성은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벤츠도 유독 한국에서는 이쪽도 까는 얘기인데 할인도 안 하고 무대포식 영업이잖아요. BM, 아우디 할인 겁나요. 근데 벤츠보다 안 팔려요. 웃기죠? 이게 포르쉐 할인이 어딨어요. 차만 빨리 좀 감사한 거 아닌가? 근데도 없어서 못 사.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항상 못 사는 거를 좀 갈구하는 것 같아요. 예, 명품 이런 거에. 사실 그게 뭐 좋기도 하지만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중고차 좀 가성비를 좀 즐기실 수 있는 벤츠인데도 엄청 싸잖아요. 예, 1,400만 원대 벤츠인데 뭐 단순 교환 하나 들어가고 10만 킬로 초반이기 때문에 와, 휠 어때요? 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와, 휠이 너무 좋네. 어우, 타이어도 좋아. 타이어도 한 50% 있고 휠만 4짝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0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200만 원 하죠? 그죠? 뭐 100만 원, 150cc는 아무튼 뭐냐 200이라 생각하면 200인 거죠. 모르잖아요 우리. 자, 사이드 미러 쪽에 이렇게 램프도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도어 쪽에 또 이제 이렇게 도어도 쫙, 윈도우도 이제 프레임리스. 고급스럽죠? 아래쪽에 무드등도 들어오고 매트도 빨간색으로
자, 시트 상태. 시트 상태도 너무 좋아. 어우, 실내 상태 더 좋아. 와, 굉장히 깔끔해. 차 키도 두 개 다 있고. 좋은데요? 뒷좌석 공간은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을 기대하면 조금 그렇고요. 대신에 시트 상태는 정말 깔끔합니다. 어, 요 차량 되게 좋은데요? 어, 휠이 되게 마음에 든다. 네. 뒤쪽 타이어는 한 4, 50% 정도 전력 남아있고. CLA200 모델이고, CDI 모델. 네, 양쪽으로 이제 듀얼 머플러 들어가고요. 화이트 색상이어서 좀 더 네, 깔끔한 것 같아요. 트렁크 보여주시면, 아, 그게 뭐 매트 있고, 자. 이거 뭐야? 어? 네. 이렇게 올리면 되죠? 아, 수납 공간. 혹시 이거 뭐, 그치?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아유, 당황했습니다. 네. CLA, 정말 쌉니다. 사실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항상 문의 주시면은요, 좀 더 내고해 줄 수 없냐, 깎아줄 수 없냐,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더 깎고 싶으면, 예, 네, 저도 더 깎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더 깎아드릴 수가 없는 부분.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가격이 이게 또 나랑 맞아야 돼요. 예, 뭐 무조건 다 깎아드린다고 사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요 정도 때 요 정도 가격이면 나랑은 좀 맞다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내 차가 되는 거고, 또 무조건 막 깎으려고만 하면은 사실 되게 웃긴 게 안 사시더라고. 그러면은 요 차 뭐 한 50만 원 깎아주면 사실 겁니까? 안 삽니다. 되게 웃겨요. 저희야 뭐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응대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인데, 뭐 아무튼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가격 오늘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CLA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벤츠가 좀 좋은 게요, 엔진 소음도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지금 이게 정품 내비가 아닌데요, 더 큰데? 내비게이션도 따로 작업을 해두셨네요. 몰랐는데 이런 거는 또 너무 좋은 부분이죠. 자, 도어 쪽에 이렇게 메모리 기능, 시트 1단, 2단 전동 시트,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트렁크 버튼 아래쪽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쪽 이렇게 패드 시프트도 있고요. 좀 태어나서 타이어 경고압 공기가 좀 빠졌다라고 이제 경고가 나왔는데, 이건 수고할 때 저희가 타이어 공기를 만땅 치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야 너무 깔끔하죠? 너무 깔끔하고. 상단에는 블랙박스 룸미러 다 들어갈 거고요. 내비게이션이 후방 카메라, 아주 시원하게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 양쪽 열선 시트에 블루투스 기능 다 들어갑니다. 오토 에어컨 들어가고. 뭐, 위쪽에는 그냥, 단순하고, 이렇게 컵홀더 있고요. 시트 깔끔하고. 1430 CLA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CLA 함께 했고요. 전액할부 탁송 거래, 비대면 거래 다 원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그 밖에 중고차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르 진대표였고요.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